지난 주말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은 지난 28일 밤 10시 30분경 뉴올리언스의 역사적 명소인 프렌치 쿼터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후드티를 입은 총격범 2명이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로 총을 쏘고 달아났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7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일부는 중상이어서 희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달아난 총격범 2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We need more than anything for people to come forward to help the NOPD right now solve this case by helping us find more evidence, find out who's responsible for this so we can hold them accountable for the three people who have died out here tonight and for the other seven people who are injured. 한편 최근 무차별 총격 사건과 빈번한 총기 사고 문제로 총기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총기 난사 참극이 잇따르면서 더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지지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